그리고 또 다른 즐길 거리가 있는 이곳. 와, 목걸이 예쁘다. 이거 나 파는 거예요, 선생님? 네, 파는 건 아니고요. 어. 여기서 다 사람들이 만들어서 체험을 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숲속의 나무들로 나만의 작품을 만드는 목공의 체험을 즐길 수 있는데요. 자, 한번 만들어 저도 한번 직접 만들어봤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나무로 만들어서 그런지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만드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더라고요. 근데 조용히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어느새 꽃잎 모양이 완성돼가고 있네요. 네, 그렇죠. 예, 자연에서 만든 재료로 하는 거는 어떤 모양을 해도 다 예쁜 모양입니다. 아, 네. 남해에서 처음 만난 유채꽃을 떠올리며 예쁘게 색을 입혔는데요. 색칠만 해주면 나만의 목공 예품 완성입니다. 짜잔! 제가 만든 목걸이가 완성됐습니다. 뭔가 어린아이가 만든 것처럼 순수한 목걸이. 예뻐요? 선생님 네, 어때요? 참 이뻐요. 아, 오늘은 청정지역 남해에서 건강하고 푸른 기운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도 힐링 여행지 남해로 떠나보세요. 자연이 주는 푸른 에너지로 가득한 남해 여행. 무엇보다 내 몸이 가장 즐거워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남해 여행. 여러분들도 계획해보시는 건 어떨까요?